이제 다 예, 삽수를 다 자른 예,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개씩 남겨 놓은 거는 하나씩 남겨 놓은 거. 네, 이것은 앞으로 여기서 큰 나무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경수처럼. 요는 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지주를 박아가지고 똑바로 세워서 예, 이 자른 데서 예, 높은 곳에서 가지를 만들어서 예, 조경수 가로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요 나무 수국은 예, 그런 오래 살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여기 나무가 너무 예, 가깝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좁기 때문에 예, 다른 것은 다 자르고 밑에서 잘라가지고 가지를 받아서 쓰고 예, 큰 나무들 이렇게 남겨놓은 것만 크게 해서 큰 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삽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른 품종별로 자른 예, 수국의 가지들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제를 해가지고 예, 삽목을 합니다. 아직도 몇 군데 더 있어가지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밖에 있는 삽수를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한개한개 묶어놓은 게 전부 다 품종이 다 다른 것들입니다. 예, 잘라온 수국, 나무 수국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무 수국. 뭐 아나벨 속에 있는데 잘라온 수국의 예, 삽수입니다. 삽수 모습입니다. 전부 다 품종이 여러 가지 돼 가지고 예, 품종 이름을 쭉 적어 놨습니다. 예, 저들은 요 수국을 나무 수국을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본격적으로 상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준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예, 삽수도 이제 많이 장만했습니다. 예, 잘라놓은 예, 수국 삽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 자르던 것이고, 이 품종은 핑크레이즈 품종이고, 이제 이거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마디씩 해, 두 마디씩. 너무 짧으면, 마디가 짧으면 세 마디씩 하고. 이렇게 삽수 조제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치를 합니다. 위에 상부 쪽에 상부 쪽에 초치를 해가지고 예, 수분 蒸발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 초치를 합니다. 양초 하는데 양초를 따뜻한 냄비에 넣고 난 냄비에 넣어가지고 거친 양초를 예, 녹여서 끝을 꺼냈다 꺼내면 됩니다. 묻혔다 꺼내면 막힙니다.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삽목을 따로 하는 것은 삽목을 하는 것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접수 자르는 모습, 수국 삽수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삽목할 가지들, 예, 삽목할 가지들 위쪽을 예, 양초 초치라는 겁니다. 파라핀을 여기다 넣고 송진하고 넣어가지고 예, 열을 가하게 되면 녹습니다. 액체가 되는데 거기다가 예, 삽목할 가지 아니면 접목할 가지 이런 것들을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예, 찍으면 금방 굳어서 안 늘어나게 됩니다. 접붙이는 것도 똑같이 하고 삽목하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예, 저들은 수국은 다 찍어놨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꾸지뽕 예, 꾸지뽕 나무 그리고 예, 찍어놓은 것 중에서 산초나무 가시 없는 산초나무 해놨고 그리고 저들 해놓은 잘라놓은 초칠한 예, 삽목할 예, 수국 삽목할 수국 예, 품종별로 해놨습니다. 예, 수국 그리고 여기는 이제 꾸지뽕나무 예, 산초나무 아직도 다 못 잘랐습니다. 예, 수국은 이제 내일 가져가서 예, 삽목상에다가 예,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르는 것은 가지를 눈을 한 두 개 정도 눈이 간격이 좁으면 뭐 세 개, 네 개도 될 수 있는데 예, 가지가 잘 자라서 눈이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은 한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예, 잘라서 이제 밑에 부분,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 뿌리가 나는 부분을 예, 칼로 예, 잘라가지고 상처를 없애가지고 매끈하게 해서 예, 삽목을 하게 됩니다. 예, 내일, 예, 다음에 하게 될 찌개 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덜 잘라가지고 예, 남아있고, 여기 양초칠을 하지 않은, 예, 양초칠을 하지 않은 예, 수국 품종 얼리 센세이션 이제 조금씩 소량씩 남았는 거 예, 오늘 밤에 작업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초칠해서 위에다 초칠하고 예, 아래는 칼질을 해서 칼로 매끈하게 해서 이게 삽목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삽목할 접수 초칠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삽목할 가지 잘라놓은 삽수를 저기 이 땅 속에 들어가는 곳 뿌리가 내릴 곳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칼로 예, 잘라주는 모습입니다. 그냥 전지가위로 자르는 것보다는 예, 다시 칼로 예리한 칼로 해가지고 예, 상처를 없애버리고 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를 많게 하고 뿌리 내릴 곳을 예, 매끈하게 해서 삽목 활착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호르몬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 고무줄로 묶어서 예, 한 묶음씩 예, 호르몬제 밝은 촉진 호르몬에 처리하려고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예, 묶어 놓았습니다. 수국 품종별로 뭐 아주 조금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르몬제 처리해 가지고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밝은 촉진 호르몬은 IBA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IBA 1000ppm 짜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밝은 촉진제는 제우스라 하는 제품을 물에 3배, 4배 아니면 초하루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해서 금방 꺼낼 수도 있고 좀 농도가 약한 것 쓰는 경우는 좀 오래 있다 꺼내도 됩니다. 예, 삽목하고 준비해 놓은 나무 수국 삽수입니다. 삽수 다 잘라 가지고 밑에 칼질하고 위에 수분 증발 못하게 초칠 양초 파라핀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수분 증발도 억제하게끔 해 놓고 뿌리가 잘 날 수 있게 칼질도 해 놓은 전부 나무 수국. 나무 수국입니다. 네, 이건 상토입니다. 상토. 상토에다가 이제 물을 줘가지고 꼽는 건데 수국 삽수를 상토에다가 꼽는 모습입니다. 물을 준 상토. 예, 상토 이름은 노란 거는 녹소토. 여기 조금 갈색이 나는 것은 즉옥토입니다. 이건 삽목해놓은 수국이고, 지금 현재는 잎이 다 져서 그렇고, 준비해놓은 삽목. 삽목상입니다. 삽목상.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육묘 발열판, 그러니까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장판 발열판. 그럼 전기만 넣으면 따뜻하게 열이 나서 금방 따뜻해지는 거. 여기 4평짜리입니다. 4평짜리. 응. 이 삽목 해놓은 거. 삽목해 놓은 수국.
언덕은 뭘 치고 싶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들 삽목 한 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삽목상입니다. 예, 삽목상 저 끝까지인데, 예, 수국은 예, 싹이 막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싹이 많이 난 것도 있고, 싹이 이제 조금 난 것도 있고. 싹이 위에 싹이 튼 겁니다. 상토가 이렇게 빨간 흙에 한 것도 있고 이게 노란 흙에 한 것도 있는데, 예,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주로 수구. 수구 싹 튼 거. 수국입니다. 이건 삽목상자에, 예, 삽목상자에 한 겁니다. 삽목상자에. 요, 지금 이제 요 빨간 흙은 즉옥토고, 원형 상토에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원형 상토에 여기 예, 한 건데, 이것도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머루인데, 예, 머루는 아직도 싹이 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5개짜리 예, 트레이드 한 겁니다. 또다시 여기는 예, 수국입니다. 수국. 이건 레드로빈 홍가시. 다래. 예. 예, 다래는 이게 나기 시작합니다. 다래는 오톰 센서. 오톰 센서 신그린. 여기 싹이 여기 많이 나기 시작한 것도 있지. 달에는 암수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쑥나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신그린은 여기 신그린. 싱그린에 싹 트는 거 보여드릴게요. 싹 나지. 싹이 탄다 해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내려야 되지. 자라를 끄트면 뿌리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는 늦게 나고, 이 지상부가 먼저 싹이 나게 되면, 이게 너무 지났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 영양분을 다 써버리고, 영양분을 싹으로 다 써버리고, 뿌리는 늦게 나고 늦게 나거나 썩어 뿌리면 예, 실패하는 겁니다. 너들 저들 삽목상 이제 여기서 길게 한 줄인데, 예, 올해는 이제 주로 수국을 나무 수국을 제일 많이 하고. 예, 달에 모루. 예,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은 예, 이제 예, 물도 주고 하려고 삐끼 썼습니다.